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이란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동경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보기만 해도 시험에 든다고 그냥 지나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영혼을 위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허비하는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열매가 되기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영혼을 위해 기뻐하며 투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줄 때에는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혼에게 한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저축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영적으로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를 한 후에 이제는 너는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가야겠다라고 말을 해도 사마리아 여인이 섭섭해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듯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 재물을 허비하였더라면, 즉 영적으로 믿음을 허비하였더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이만큼도 사랑하지 않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허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면 상이 없지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해야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은 내가 밥 한번 샀으니까 너도 밥 한번 사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혹 섭섭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갖 수고와 땀을 흘렸을지라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심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짐승이 번제였지만 신약에는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영혼의 예배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 부모는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 다 주십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는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의 말씀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것은 남이 들게 하고 무거운 것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솥단지같이 큰 것을 아이에게 들게 하고 나는 작은 밥그릇을 들고 간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초신자는 밥을 먹게끔 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봉사와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영혼을 위해 희생해야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미운 사람이 앞에 앉으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핍박과 비판, 판단을 받을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은 첫째로 영혼을 위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